반갑습니다. 거창사가 낚시꾼입니다. 저는 6월달부터 이 추리대로 이용해가지고 한치 낚시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7월 9일날 거목이 풀리면서부터 사용했던 문어 낚싯대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쭈꾸미 낚시를 하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갑오징어하고 쭈꾸미를 사용했던 조리대입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새거 사시게 되면은 한 여섯 번째 자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요 정도 자르셔가지고 탑 가이드를 연결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초리대 만드는 방법은, 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쭈꾸미를 시작하면서 한세번 정도 출조를 하였는데, 그때 세 자릿수를 하였고, 그보다도 한번 갈 때마다 싼거리를 10번씩 이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사용했던 채비하고, 그리고 애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쭈꾸미 잡는 영상은 없어요. 그래서 정글하면 정글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타는 배, 밴드에 보면은, 세번 출조했을 때 싼거리를 몇번 했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사진을 캡처해서 영상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작년에 제가 사용했던 채비인데요. 삼각도래에다가 루어 스냅이라 하더라고요. 루어 스냅을 밑에 달아가지고, 되게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루어 스냅을 달았거든요. 루어 스냅을 달아가지고, 여기에는 많이 알고 계신 애자를 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가지를 주시면서, 가지줄 주면서, 끝에 가서 애기를 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또 궁금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건데, 제가 이 길이는 딱히 얼마를 주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어렵고요. 조금 조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비를 만약에 지금 이게 50cm거든요. 50cm를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30cm를 만들어 가고, 뭐한 15cm를 만들어 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팩에다가 한 여러 개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채비 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체를 할때 쉽게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막 계속 지금 잡는데 채비 만든다고 시간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채비를 만들어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싼거리 했던 애기는 어떤 거냐면, 데스페라도에서 나오는 1.85 애기인데요. 이게 수박 색깔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많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른 애기를 써봤지만은, 잘안 되고 이 애기만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에서도 사람들이 아, 어떤 애기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이 애기가 작년에 잘 탔는데 올해도 사실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는 애기를 좀 준비해 놨고요. 그때 시즌에 이 다시를 살려고 하니까 품절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에 좀 애기들이 쭈꾸미라든가 갑오징어 했을 때 애기 잘 탔던 애기들은 미리미리 조금 구매해 놓다가 그 품절이 돼가지고 못 사가지고 못하는 경우 없도록 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은 좀잘 타는 애기 그리고 뭐 채비라든가 이런 걸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원래 갑오징어 쭈꾸미를 많이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